신통설. 이 신통설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 신통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부처님께서 금지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못하겠다. 이건 인도 호기불구의 대학자 최고의 학생의 아티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온 사람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답이 뻔히 나오죠. 아티사 존자 깨달은 분 그분 말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교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당신 무슨 근거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대답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근거는 이거 아티사 존자가 말씀한 게 아니고 그것도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에 만든 거라고. 이것도 일체 오차도 없어. 이분은 더 철저해. 그걸 그냥 떴던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우리가 막 그 경전 그 다 찾아가지고 언제 합니까? 이분들이 핵심 얘기 다 뽑아놓은 걸 이렇게 한 게 빠르지. 여러분 뭐 300년 이상 공부해야 된답니다. 그 경전 다 공부하려면 300년 이상. 300년 공부할 사람 있어요? 이거 우리게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이게 보리도 등론 이렇게 278페이지를 봅시다. 34성이에요. 복덕과 지혜의 자성이 되는 자랑을 석히 구조가는 원인으로. 그러니까 복덕자는 아까 얘기했잖아. 자비심을 가지고 원버릇심과 행복심을 실천하는 거. 한마디로 육바람이 있죠? 그것도 실천하는 거. 육바람 중에서 처음에 세 가지를 실천하는 거.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인욕 참고 이런 정진. 또 뭐 이게 그 공덕자랑 쌓는 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막 탑돌이 같은 거 막 또 공양 올리는 거 다 꽃을 보시하고 이런 것도 다 그 복덕자랑 구축하는 거예요. 그 성지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부처님 상만 보면 종격을 펴가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오처 투자하고 이런 거. 또 칠지 공양이라고 있어요. 일곱 가지 공양을 예배에도 들어. 최초 예배잖아. 수이탄탄한 거, 다른 사람 막 칭찬해 주는 거, 잘 되는 걸, 이게 큰 복덕자랑은 싸는 거야. 칠지 공양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뭐 부처님한테 오래 사시라고 뭐 말씀해 주는 거, 또 법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그 공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자랑을 쌓아야 모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승인했다. 맞아, 승인.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통력이란 건. 여러분들, 명상해갖고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신통력이란 것은 부처님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도 돼. 복덕자랑과 지혜자를 갖췄어, 너는. 공성을 이해했고, 너는 수성도 존경하고 삼보도 존경하고 공덕도 많이 쌓고 연민심도 가지고 있고 원버릇심과 행복심 하고 있어. 이거를 갖췄기 때문에 너에게 신통력을 승인한다. 이 뜻이잖아요. 승인하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그 종암스님만 보시더라도 뭐 신들하고 막 대화를 하잖아. 그거 일종의 신통술이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공양하고 막 이런 마음이잖아. 그것 하나의 방법이다. 가지 신통. 가지 신통이라고 그래. 그게 신통력을 승인했어. 그러니까 신통력은 갖춰도 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런 자랑을 갖춤으로써. 그렇죠. 신통력을 부족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보지. 그는 이런 경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아냐고. 어떤 사람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통력인데 무슨 신통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건 경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 부처님께서 분명히 했잖아. 아티사 존자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 신통력을 일으킨 것을 승인했다. 그 다음에 35성에 보면 어떤가 하면 날개가 나지 않는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듯이 그같이 신통력을 여의고서는 위정의 이익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신통력이 없이 중생을 위해줄 수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신통력이 여의고서는 위정의 이익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일반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통만 주지. 신동력이 없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중생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중생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가, 뭐 치유사들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알아야 치유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생에 어떤 업을 쌓는가, 앞으로 제대로 놔두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란 거를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기본적인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통력 없이 뭘 해줘, 여러분들이. 이 말이잖아. 날개 없는 새가 하늘 날개 못한다는 거죠. 신통력 없이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정을. 또 신통이 있는 이가 하루지간에 짓고 쌓은 복덕들은, 신통이 없는 사람은 백생에서도 또한 가침이 있지 않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덕을 쌓으면 엄청나게 그 복덕 자랑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신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신통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으면, 복덕을 쌓으면 그 엄청 늦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광대한 복덕 자랑을 쌓는 것도 신통력이 있으면 빠르다는 거죠.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복덕 자랑을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뭐 알고 해주니까.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 신속하게, 또 이제 이 37성 보면, 원만 보리 자랑을 온전하게 구족하길 희구하는 그가 근소하면 신덕을 얻으나, 원만 보리 자랑을 뭐 이렇게 희구하고 근소 열심히 이렇게 복덕 자랑과 지혜장을 쌓고 수행하면 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태에서는 그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나태에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나와 있어도, 봐요. 이것까지 얘기합시다. 이제 제 38성. 사마타를 이름이 없이, 사마타를 이름이 없이, 사마타가 뭐예요, 사마타? 지라 하기도 하고 정이라 하기도 하고. 정 이게 이제 일종의 한마디로 이제 공이에요. 공 몸을 실제 나타나는 공을 말해. 공성 상태, 정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 집중 상태. 순간 집중이 제일 중요해. 순간정. 순간정. 순식간에 TV에 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탁 정이 들어간다잖아. 들어가고 거기서 뭐 질문하고 그러면 탁 거기서 초능력이 들어가가지고 답을 내가지고 온다잖아. 그러니까 사마타를 이름이 없이는 신통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사마타를 습득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힘써 정진토록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정에 들어갈 수 있다. 티베 사람들 근기가 높아가지고. 뭐, 아라한, 부처님 시대 때 아라한이었던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티베 스님들은, 응? 근기가 타고나가지고, 뭐, 다 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승도 있다, 법도 있겠다, 막. 티베도 환경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스승도 없다는 거, 한 명도. 한 명도. 그래서 법도 하나도 없고. 역경사만 해도 천 명이 넘는다잖아, 티베에서. 역경사, 왕이 막 지원해져가지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심만 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면 돼. 우리 민족이 오히려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티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